자, 알겠습니다. 예, 이제 도시 재정비 추진 특별법입니다. 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그 설명은 그 기본 때 한번 짝 했으니까 그런 부분 아시고, 자, 핵심만 짝겠습니다. 핵심만. 나올 부분만 딱 짚어서 하겠습니다. 자, 뉴턴 사업이죠. 뉴턴 사업. 도시 재정비를 크게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사업들이 참 많아요. 정비 사업들을 합니다. 정비 사업들, 정비 사업들 하는데, 동시에 쭉 이어진다. 또 기타 사업도 참 많네요.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하다 보면 일대에 자기들 사업뿐 아니고 인근을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장은 열심히 하겠지만 인근에 도로망, 공원망, 학교망이 막 필요하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다 정리하면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뉴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막 합니다.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할 때 주변과 조화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바로 이것이 뉴턴 사업이다 해가지고요. 일명 뉴턴 사업이죠. 그 명칭이 도시 재정비 촉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묶어서 동시에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내용들이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정비 사업들 다 포함돼 정비 사업들에서 세 가지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개선 사업 다 여기에 다 모아서 다 포함이 된다. 세 가지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사업으로서 보시면 소규모 어떤 재건축 사업이라는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작은 장소에서 한 데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묶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 또 이것들 크게 할 때 보면 각종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일체 다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학교 전용 사업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또 해야 됩니다. 또 낡은 건물 철거 사업들인데 빈 땅에서 건물을 올라갈 때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을 또 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위안해 보니까 낡은 시장이 딱 포함이 되어서 요 시장을 정비하자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도 같이 묶어서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사업을 동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한 사업이다. 뉴턴 사업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참 잘 들은 사업이 세 번이나 나왔었죠. 정비 사업 세 가지와 이 사업장이 있다. 이 사업장들이 골고루 이렇게 사업장이 박혀서 하는 그 동시에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관리하는 요 장소 전체를 가지고 부를 때 바로 뉴턴 사업 측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개발적 하는 요 사업장, 요 개발적 하는 요 사업 지역들이 무엇이냐 부를 때 촉진 지구 안에도 개발적 하는 사업장들을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들이 뭉쳐서 전체적인 지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먼저 서민 지원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자 해서 요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 먼저 신속하게 좀 빠르게 서민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사구역, 우선적으로 사업했습니다. 우선 사구역이란 요 구역도 요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요 전체에 포함은 딱 되었는데 이 장소는 딱 보니까 장소가 두 개인데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다 완성된 지가 5년 된 아파트가 있고요. 한쪽은 딱 보니까 25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철거를 못합니다. 30년 돼야 하는데 철거하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은 요 사이 끼어서 포함되긴 되었지만 일단은 요 쪽은 철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존치한 데에서 존치지역이라는 장소가 그 장소 일부에 포함이 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 보시면 5년 된 요것은 앞으로 계속 쭉 존치 됩니다. 그래서 관리만 한 데에서 존치 관리 구역이라는 또 장소가 나눠서 포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지금은 당장은 철거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철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 걸리면 이 사업이 필요할 수 있어. 조만간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 일단 지금은 당장 존치하지만 향후에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전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전치 정비구역이 됩니다. 향후에 사업이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면 전치 정비구역이고요. 쭉 그냥 계속 관리만 다 전치 관리고 이게 두 개 묶어가지고 전치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구역 특성이 딱 나왔습니다. 또 촉진 지구 보시면 그 성격에 의해서 보시면 주택 중심의 첫 번째 주거지형 뉴타운 사업지구 있습니다. 또 주거지형, 또 중심지형,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하는 거 중심지형 어떤 촉진 지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등에서 하는 바로 고밀복합형 어떤 촉진 지구도 이제
등장이 되어진다랍니다. 요건 역세권 등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데서 500m 안에 위치한다는 위치 제한도 봤습니다. 요 사업장은 좀 광역적으로 크게 사업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규모가 좀 다소 커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거지형 사업장은요, 최소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중심 지역은요, 최소한 20만 정도 되어야 이 장소를 정할 수 있다. 거미는요, 10만 이상만 되어도 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면적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거 좀 100만 명 이상 되는데 150만 안 되는 이런 식의 시에서는 주거지역일 때는 40만으로 완화시켜준다. 라고 합니다. 자, 또 100만 명도 안 되는 어떤 인구 가진 시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30만으로 완화, 또 중심 지역은요, 15만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왼쪽에 있는 박스 두 개와 오른쪽에 보시면 지적 요건에서 면적을 먼저 아셨습니다. 다시 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요 촉진 지구죠, 지구. 그럼 요 지구 특성을 이제 먼저 이해하시고요. 요 지구를 누가 지정할 것이냐가 뜹니다. 지구 지정. 요런 지구는요,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장소를 또 지정을 할 것이냐가 뜹니다. 이것은요, 뭐 시, 도시, 사, 대도시 시장이 이런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필요할 때 보시면 직접 이 장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촉진계획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또 수립해서 계획을 총괄적인 또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요 계획 수립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 똑같이요. 요 똑같이 신청을 통해서 했다. 신청을 통해서 정해진 장소는 시군구청장이 계획 수립을 한다. 그런데 직접 정한 장소는 시, 도지사, 대도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그런데 수립한 계획도 결정이 필요해요. 결정. 결정이 필요한데 이 결정은 이제 구역의 지정권자가 결정한 데서 시, 도시, 사, 대도시가 결정을 해서 결정 고시해주면 그게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군구청장 일대는요 결정을 신청을 이렇게 할 것이고 시도자는 직접 결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지정한 날부터 촉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2년 되어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보시면은 촉진지구 지정이 다 실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다음 날, 2년 되는 다음 날 없어져 버린다. 당연히 실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사항이 왼쪽에 보시면 2번에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지정권자에서 1번 나왔고, 오른편에 보시면요, 실효라는 표현 보죠. 가운데 실효 4번 사항이 또 중요합니다. 해서 보십시오. 또 5번 보시면, 이런 식의 당연 실효 된 경우, 이 경우 말고도 하는 추진 사항을 봐서 마음에 안 들면요, 실효돼서 요 장소 전체를 해제입니다. 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잘 되는 곳은요, 그 사업 하게 줍니다. 해제하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개 구역은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요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보시면 잘 되는 곳이 보인다. 이 표현 보시면요, 여기 요쪽에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또는요, 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우린 하겠다 이렇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지구는 깨워도 당신들 개별적인 정비 사업 등으로 전환해서 개별적 사업하세요 이렇게 전환시켜 주기도 한다란 말이 거기에 보시면 해제편의 기억에 그 내용이 딱 그러니까 이연편의 그 내용이 딱 보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촉진 계획이죠. 그러니까 했습니다. 촉진 계획은요, 요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서 신청하거나 또 시도지에서 수립하면 이제 직접 결정한다 했습니다. 또 요 시군구청이 전문가가 없어요. 특히 시군구에 가시면 도시계획과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시도지에서는요, 이들의 수립을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시도지에서는 총괄계획입니다. 총괄계획과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총괄계획과를 위촉을 해서 요들 계획 수립에 관여를 하게를 해줍니다. 해줘요. 또 보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장은요, 보시면 보세요. 요 사업장이 이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만 할 뿐이지 이 사업의
시행은 개별 구역들별로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더 다음 장,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136페이지에 왼쪽 3번, 2번 상이죠. 총괄 계획과 시도대에서 총괄 계획을 유치해서 이 계획 수립에 더 지휘 또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자, 또 이 사업은 총괄적인 관리만 해주지 개별적 구역별로 사업자들이 사업 시행한다란 말이 보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5번 편이 중요해요. 5번 편이 사업의 시행자 편 보시면 이 촉진 사업들은요 촉진 구역별로 하는 요 사업자들이 또 사업을 한다. 그래서 각기 조합이라든지 각기 단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시행은요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바로 사업의 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에서는요 총괄적으로 관리만 딱 해준다가 원칙입니다. 이 관리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계획의 수리권자들이 필요하니까 요 사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리권자들은요 토지주택공사나 또는요 지방공사라면요 이 사업을 관리케 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정해서 개별적 사업의 시행자들을 관리하게 한다란 말이 거기에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4번 상에 있죠. 거기 시행자 바로 위에 4번 상에 수리권자들이 총괄사업관리자 중에서 이들 밑에 있는 5번의 시행자를 관리케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개별적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역들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정비사업하는 구역입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겠죠. 요 구역에서 말입니다. 보시면 그들 토지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서 원한다라면 시군구청장이 가서 또는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가서 사업의 시행을 해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다른 것보다 우선사업구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바로 우선사업구역에서는 말입니다. 우선사업의 지원 필요한 우선사업구역에서는 역시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나 또요 총괄사업관리자 총괄을 가서 사업을 시행해주게 하여야 한다란 말이 또 이어서 이번에 보입니다. 지금 절대상들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촉진 계획을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촉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인데 결정이 딱 되었는데 이때부터 2년이 딱 되어도 그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또 3년이 되어도 조합 설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개별적 사업 시행 계획서, 그 구역 내에서 개별적 사업 시행 계획서입니다. 요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또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안 되구나 싶어서 시군구청장이 가서 또는요 총괄이 가서 직접 사업을 또 시행을 해줄 수도 있다란 말이 오른편에 보시면 아니 왼편 밑에 보시면 특례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편을 또 봐주세요. 그만 보신 이 내용이 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총괄사업관리자 위에 보시면 관로 5번의 실효란 부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전체에는 잘 되고 있는데 몇 개 구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들이 뭐 파업을 포기하거나 또 실효가 등이 있어요. 전체는 잘 되고 있지만 몇 개 구역이 이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쪽에 있는 요걸 빼버리고 이쪽에 정해져 있는 계획들을 다 이쪽에 있는 요 계획들도 없어져 버린다. 자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없어져 버리는데 요쪽에서 연결 도로가 가야 되는데 요 계획을 없애버리면 도로가 딱 막힙니다. 그래서요 요쪽은 제외해서 빼버리다 할지라도 요쪽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기반시설 등 설치는 계속 하게 함으로써 연결되게 하겠다란 말이 있습니다. 또요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켜보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후퇴해서 지켜보게 하기도 하겠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실료편이죠. 5번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번 상 관리 5번 상하고 총괄사업 관리자 또 사업 시행자 전체를 다 보십시오. 이 파트에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 오른편 날개편 보시면요. 서로 막 싸우겠죠? 자기들 동네 앞에 슈퍼마켓, 큰 어떤 이마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좀 다음 좋겠죠? 이쪽에는 없어. 안 되겠죠? 이게 뭐 학교의 위치라든지 서로 막 구역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싸워. 그래서 이 전체를 잘 협의하기 위해서 이 사업협의에 해당 것을 딱 구성해서 조율하게 한다랍니다. 협의 구성. 그런데 20명 이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구역이 10군데 이상이 딱 되어지면 30명 이내다 하는 부분도 보이죠.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고, 오른편에 사업의 촉진 지원편 7번 편에 보시면요. 뭐, 딴 건 필요 없겠고요. 그럼 이제 3번상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다. 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75% 내에서 이제 임대주택 지키하고, 그 중에서 85% 초과하는 비율이요. 지금은 40%까지 이, 그 안에서만 이제, 지킨다. 요 3번상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상의 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 요까지만 3번 딱 체크만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됩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소방기본법입니다. 소방기본법. 요것도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참 쉬워요. 참 쉽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때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전체에서 보실 것은 첫 번째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뭐, 기타 용어는 다 넘어가시고, 가운데 큰 박스를 보시면,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용수시설을 도착하십니다. 비상소화장치 보시면, 시, 도지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라든지, 화재, 긴급주의 같은 장소에서는 초기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를 찾아 비상소화장치 도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수실을 보시면 소방용수는 시도에서 설치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 수도법에 따라 설치하는 바로 소화전 요것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협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소방용수실 위치는 건물 많은 주상공업체에서는 100m 안에 설치한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140m다. 이거 두 가지 체크를 해주세요. 보시고 또 그 밑에 큰 2번 보이죠? 박스 제 밑에 보이죠? 특수가염물, 불이 잘 타는 물질을 쌓을 때의 취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가염물, 불이 아주 잘 보는 물질, 특수가염물입니다. 특수가염물. 이것을 쌓아둘 때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높이입니다. 높이는 최대 10m를 넘지 않게 한다 보이고요. 면적은 딱 보시면 이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 이하가 되게 한다 보입니다. 자, 또 석탄 등은 잘 안 쌓이니까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랍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사회수 설비가 있다, 또 대형 수도기층 소화기가 있다 등이면 이 면적이 200으로 이 높이가 15로 이것이 300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 글쎄요. 특수하게 불 잘 붙는 물질 사들 때 품명별 구분하면서 이 조건 갖추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화재 예방에서 화재 경계 지구조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불 나기 쉬운 번지곳이죠. 이곳인데요. 그 대상 지역에 보면 박스나 보이죠. 그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목조 석주가 아니고 아파트 아닙니다. 그다음에 6번에 산업단지 보시고요. 또 7번에 소방시설 등이 없는 장소가 이게 보입니다. 이런 장소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정 효과시면 잘 뜹니다.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실턴 좋든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소방 대상으로 해서 소방특별조사실을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그런데 3번째입니다. 그 안에 소방 관계인들을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기관 실시를 할 수 있다. 이걸 바꿔서 할 수 있다. 했다. 바꿔서 잘 뜨니까 효과 1번과 3번을 또 보십니다. 자, 또 이런 장소에서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우는 일부러 연기장 같은 걸 한다 할 때 화재를 오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는요, 화재를 오인할 행위할 때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그 지역이 비슷한데 그 위에 보시면 있는 뭐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보시면 출동 없는 장소. 이 장소는 불을 피울 때 신고한 것으로 포함해요. 그래서 밑에 위에 6번과 7번 상이 밑에 큰 사번에 불을 피울 때 신고하는 것, 그 장소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특히 산업단지는요, 원래 공장에서 연기 나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불을 피운다, 또 연기 피운다 할 때 같이 신고하는 장소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큰 5번입니다.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문합니다. 하니까 위험물이 딱 보입니다. 이럴 때 그 주인을 알 수 없다 싶으면 소방공무원이 직접 옮겨버립니다. 옮겨서 일정 상태에 보관합니다. 하면서 소방서 게시판에 이것을 공고합니다. 14일간 말합니다. 그런데 14일도 주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7일 더 보관도 한다. 7일 더 보관해도 주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팔 수 있으면 매각 처분하고 또 팔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서 발생한 수익이 나온다. 수익은요, 국가 재정부에 따라서 세입 조치한다는 연구도 꼭 봐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방 활동입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화재상의 발생이 딱 되어서 출동할 때입니다. 출동할 때 일단 1번입니다. 관계인들은요, 뭔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 전문자, 이제 관리들은
그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1차적인 어떤 구호 조치와 화재 진압 그 업무가 있다는 것이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상투이죠. 소방 자동차가 출동할 때는요, 사이렌 울릴 때는요, 항상 모든 차와 흔드는 방해하면 안 됩니다. 비켜줍니다. 라면 쭉 다음에 사이렌을 서서 출동하면 다 우선통행권과 긴급통행권 통해서 소방대 출동할 수 있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있는 그 우선통행권들 말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는 부분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사항이죠. 이것이 또 처음에 나올 만하겠죠.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이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습니다. 소방자동차에 어떤 전용구역을 또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 그 대상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여기 나와있죠. 보시면 103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자, 또 보시면 여기 또 어쩝니까? 3층 이상의 기숙사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등등등인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주 많지만 이게 말씀 돼요. 이 해당 그 동 건물 한 동별도 천면 또 후면에 이렇게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한쪽에 설치했지만 여러 동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한쪽에만 둬도 된다. 원래 동별로 설치한 원칙인데 여러 한쪽에서 여러 동을 동시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한쪽만 해도 된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대상령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위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사항을 봅니다.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면 소방활동할 때 소방활동구역을 또 설치합니다. 활동구역은 현장 지휘책임자인 바로 소방대장이 활동구역을 설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정하면 이 장소는요, 아무나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방대 인력들, 경찰 인력들, 또 취재 인력들, 또 구호 인력들, 또요 해당 건물 관계인들, 또 뭐 각종 가스 등의 종사자들 외에는 출입 못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해 하면요, 현장에 서 있는 자들한테 부를 거라 활동 종사 명령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인력이 더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동원시켜서 부를 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들, 비용은요, 시, 도지사가 비용을 다 지급을 해준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을 낸 사람, 약이자, 또요, 이 불난 건물의 관계인들, 또 불교당 건물이 훔쳐갔다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 또 그게 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소방 강제 처분이죠. 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진압할 수 있고 또 건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손실보상해 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입니다. 소방 관계 활동이다 합니다. 소방 활동은요, 그들 관할 구역 시도입니다. 시도 소방관 전부 다 그들 시도별로 관할을 정해서 활동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자기들 시도에서만 딱 한다. 그 원칙인데 인근에서 또 뭐 이쪽에서 바로 이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달려올 때 참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시도에서 바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인접하는 어떤 시화도관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과는요 인접하고 있으면 항상 소방의 응원을 위해서 협의해서 규약을 결정을 딱 해둡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근거해서 요청하면 출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때 발생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협약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정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이때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소방청장이 이쪽에서 각기 동원 요청을 딱 하면요, 저 멀리 있는 시도에서 출동해서 도와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간다 응원, 멀리 간다 동원이요. 이때 동원되어서 발생한 요 비용에 대해서는요, 요 도움을 받은 상황 발생한 요쪽에서 다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상세한 부담비를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도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항입니다. 10번의 3번 사항 소방 지원업무다.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보시면 소방 활동 외 기타 활동 영화 촬영할 때 지원해 주고 행사장에 대기해 줍니다. 지원 활동을 하는데 요 지원 활동 필요할 때 소방 활동에 방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소방청 본수에서 다 지원 활동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지원되어서 생긴 비용에 대해서는요, 요 지원을 요청한 그 단체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협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또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 지원 말고, 벌집 제거 등의 생활 안전입니다. 생활. 요 생활 안전 활동을 또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말입니다. 19 센터에 접수가 되어지면은 하게 하여야 한다랍니다. 단 위급한 상황은 또 제외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위급하면 바로 소방 활동이지, 위급한 상황은 소방 활동이니까 그 제외하고 기타 위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접수되면 출동을 하게 해라. 이게 대단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11번입니다. 자, 11, 12번이 또 시험에 나올 또 상이다. 이렇게 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활동이나 지원이죠.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어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 어떤 타인한테 각종 어떤 책임이 발생되어죠. 그러면요, 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라면 그 책임 자체가 업무와 이어진다라면요,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2번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감면해 주는데 또 기타 뭐 그 불만 제기해서 어떤 소송이 걸렸다 할 때 각종 어떤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 비용을 청문서에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12번 볼게요. 손실보상 등입니다. 자, 소방청장과 시도에서는요, 각종 어떤 소방 활동을 통해서 이 발생이 되어진 피해 이 부분들이 에 대해서 이 그들이 불이 안 났지만은 불을 끄기 위해서 강제처분을 합니다. 때 발생한 각종 어떤 손실입니다. 에 대해서는요, 이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해야 돼요. 그런데요, 손실보상할 때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볼게요. 소방청장과 시도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각종 어떤 소방활동 등의 사항 때문에 발생한 그 손실이 있다 하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 손실보상, 소방 손실은 말입니다. 안 날부터 3년, 또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소멸된다. 이번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괄호 4번.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입니다. 실체죠? 손실보상은요, 소방 활동 통해서 발생한 손실인데, 그것을 발생한 한 날부터 이제 5년, 또 이것을 인지한 날, 안 날부터 이제 3년 청구해야 된다. 연해 못하면요,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를 먼저 아십니다. 그러면, 요 손실보상하는 절차, 요 절차가 또 다음 시험에 제가 볼 때 100%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상 절차입니다. 보시면, 청구를 한다. 청구합니다. 청구는요, 소방청장과 시도한테 이걸 청구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청구 있으면 60일 안에 보시면 소방손실보상위원회 심의상이 포함됩니다. 요 심의도 60일 안에 다 해가지고요, 요 60일 안에 이제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해요. 보상하겠다, 알겠다, 결정을 딱 합니다. 해서요.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이 사실을요, 10일 안에 청구한 자한테 통지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통장하시는 무엇이냐? 오케이 하겠다고 통지를 따겠습니다. 그러면요, 통지 하나부터 다시 또 추가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청구하면 청년과 시도에서는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위원회 심의 통해서 다 찾아갑니다. 근데 결정했으면 10일 안에 통지를 내라 합니다. 통지한 것이 하겠다고 통지를 따겠습니다. 그럼 통지 다시 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 지급하라. 그래서 60일, 10일, 30일 나옵니다. 이 상이 4번에 1번, 2번, 또 다음 페이지에 3번까지 딱 4번까지 나와 있죠. 해서 보시고요.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오시면요,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143페이지에 손실보상편의 3번 보시면 손실보상의 금액입니다. 수리할 수 있다. 그럼 수리입니다. 수리비. 수리할 수 없을 때 해당 물건 교환 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보던 분에서 보시면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믿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화재 예방법이 나오는데 요 뒤에 법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